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2021년 네. 아침 마지막 방송 12월 30일 방송 첫 번째 뉴스 3회 첫 번째 네.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 증권시장에 있었던 올 한 해 네. 10대 뉴스가 또 나왔군요. 네. 한국거래소가 선정을 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 오늘 발표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니, 그게 뭐 동의 안 되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 하여튼 10대 뉴스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저 코스닥 1000포인트를 이제 회복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동의가 좀 안 되는 거죠. 뭐 무던하잖아요. 아니, 네. 1000포인트 갖고 그래.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넘어가는 거, 이런 것. 근데 이제 감동이 없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예. 그래 예를 들면 뭐 3500포인트 뭐 이렇게 갔으면 와, 그래. 그거 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1년 12월 마지막 날에 생각하는 거와 연간으로 쭉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빨리 잊어버립니다. 사실 뭐 그렇긴 하죠. 2021년은 굉장히 네. 우리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증권시장 역사의 기념비적인 해죠. 2021년이. 아, 그래요? 전인 미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본. 발을 닿지 않는. 네. 그죠? 그 3300포인트를 갔던 거고 네. 물론 이제 밀려서 그게 뭐 2700대까지도 가고 이렇게 했으나 어쨌든 가보지 않은 길을 간 한 해였고, 그리고 이제 물론 2020년부터 시작된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증시에 왕성하게 참여한 것도 아마 처음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저로서는 거래소가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뉴스로 뽑은 거가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즐겁고 막 해피하고 그렇게 엔딩이 된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6일 종가 기준으로 3305.21포인트를 기록, 사상 최고가였고요. 3305.21. 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4월 12일 날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 이게 2000년 9월 14일 이후 20년 7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올해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은 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야, 쏘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감이 전혀 없어요. 없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권시장 투자라는 걸 이제 쭉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뉴스가 와닿는데, 올해나 이제 작년에 투자하신 분, 또 올해 초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 그런 거는 저 10일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네.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이 2위에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미국 주식인데 지난 24일까지 한국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해외 주식 결제한 돈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463조 원입니다. 작년 연간 금액이 대비했을 때 97%가 늘었어요. 달러 기준으로 3,908억 달러인데 네. 작년에 1,983억 달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그리고 해외 주식 보관 금액, 그러니까 지금 잔고죠. 10월 말 기준으로 746억 달러로 지난해 말 470억 달러 대비해서 이것도 60%가량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뉴스라고 보는 게, 전에는 그 해외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외환에 대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런 온라인 모바일 시스템 자체가 구현이 안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주식시장에 관한 선진국의 많은 자금이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으로 이렇게 오는 게 순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도 신흥국에 포함됩니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뭐 대만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자산가들의 자금,
혹은 중산층의 자금들이 역방향으로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 시장의 저런 추세적인 강세가 과연 미국 내 자금 흐름만으로 가능했을까? 아, 전 세계 돈들이 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작년에 아니 올해 463조를 미국 시장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삽니까? 뭐 대만 사람은 안 사고 인도 사람은 안 사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잖아요. 이건 역방향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거의 없던 일인데 생겼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대할 때 이런 건 수급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야, 그 큰 미국 시장에 우리가 좀 산다고 올라 너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 대주주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네네. 그렇잖아요. 워낙 그렇게 사랑이 크죠.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에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도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급으로만 움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또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차별화 양상은 이런 측면에서의 수급도 의미가 있었을 거다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뉴스 이것도 좀 언짢은 뉴스기도 하고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공모 금액이 사상 최대다. 공급이 최대는 예를 들면 BBIG라고 예를 들면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에 속한 미래 성장 기업의 상장 활성화에 힘입어서 기업 공개 IPO죠. 공모 금액이 17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는데 네. 이전 최대치가 2010년에 8조였으니까 두 배 이상 된 거죠. 네. 근데 기다리십시오.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아, 그래요? 아니 그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일단 큰 거 하나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의 전강 후약에 굉장히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관련해서 4위가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참여 기회 확대 법을 바꿨죠. 올해부터 개인 투자자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20%에서 네. 30% 늘어났고 개인 물량 중 절반 이상 균등 배정 돈에 관계없이 두 주 세 주씩은 준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한 뉴스입니다. 이런 제도가 나오리라고 예전에 상상 못했죠. 5위는 이제 메타버스 NFT 미래산업 관련주의 투자 열풍.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ETF 하면 뭐 거기에 돈이 막 몰리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이 이제 공매도의 부분 재개. 공매도가 올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대형주에 대해서 네. 부분 재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았죠. 공매도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이 공매도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상이했던 네. 그런 것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의 지난 3월 뉴욕 거래 상장 소식도 핫 이슈였습니다. 100조, 그죠? 3월 11일 날 뉴욕 거래소 상장을 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여러 회사들이 유니콘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나스닥을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시적으로 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켓컬리 같은 것들도 얘기가 되는데 뭐 코스닥으로 방향선회가 된 거고 네. 카카오 엔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로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기업 경영에 유리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8위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투자 문화 확산. 이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위가 네. 많이 이게 사실은 회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이제 묻힌 거죠. 상장사 결산 실적 사상 최고치 달성. 올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포인트를 갔던 거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ETF 500종목 돌파 및 순자산총액 최대 ETF 시장이 올해 만개를 해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재빠르게 최창규 본부장 영입한 네. 이런 뉴스들이 쭉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뉴스도 있고 야 좀 우려되는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2021년이 주식 투자 한 30년 정도 해본 저의 감흥은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를 많이 남긴.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가 네.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주식시장 뭐 이거 이제 그 거래소에서 발표한 10대 뉴스고 혹은 뭐 약간 저 즐거운 한 해셨던 분들도 아마 이런 뉴스에 많이 공감을 하실 네.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이제 마이너스 투자자들은 예. 10대 뉴스 하면 뭐 물적 분할 후 상장
지우러진 공매도 재개 뭐 그러면 이런 거. 우리 한번에 매년 해볼까? 3% 3%에서 내는 10대 뉴스 어? 뭐 이런 어? 거거든요. 정프로 픽 정프로 스픽 10 끝도 없이 안 올라가는 5G 뭐 이런 5G. 게 이제 저의 이제 뉴스인데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자, 하여튼 뭐 오늘 시작하면서 마지막 아침 방송이라 올해 마지막 아침 방송이라 그 슈퍼챗들을 좀 쏴주시는 것 같은데 김선희님, 윤정임님, 삼돌엄마, 미나, 계룡무사, MJ. 요거는 싹 저 뭐야 그 인출해가지고 정프로 마이너스 계좌 좀 보충해 줄까? 아닙니다. 에? 오 해피데이 오후 3시님 이런 분들이 지금 조선나이키님까지 저희한테 지금 슈퍼챗을 감사히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투자는 뭐 저의 책임이니까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의젓한데. 네. 자, 하여튼 그런 뉴스들이 또 생각나는 2021년 한 해였고 여러분도 한번 각자의 10대 뉴스 한번 잘 정리해 보시는 것도 저희 3% 다이어리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그것도 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3% 다이어리, 예. 혹시 없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3% 다이어리만 검색하셔도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니, 너무 광고하지만 거의 이제 동나고 있으니까. 아니면 더 신청해야 되나?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재개발에 속도가 붙은 곳들이 꽤 있다고 하던데, 이 서울시장 바뀌고 나서 저는 저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제가 띄엄띄엄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저의 관이나 뷰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만큼 제가 부동산에 대한 그 뭐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부동산 투자 자체를 뭐 제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외에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소양도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쭉 이렇게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 약간의 모멘텀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조금 그 뭐 이렇게 공유하는 게 기사를 빗대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 환기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 3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김 프로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부동산 뉴스를 조금씩 다루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텐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관련된 모멘텀이나 뭐 큰 뉴스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 등 21곳을 오세훈표 개발을 한다. 이게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어제 선정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차트가 나오면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서울 지역에 굉장히 낙후된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강북구 수유동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도 살았던 데로 뭐 쌍문동 상계 뭐 신월 뭐 당산 상도 뭐 이런 데들인데 네. 저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 왼쪽에 뭐 창신동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역적으로 노후 주택들이 많아서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게 저던 동네 이런 이제 지역에 가보면 야 이런 거 빨리 안 하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늘상 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네.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시장이 계실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뭐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이런 기조였다면 지금은 보니까 신속하게 빨리 이거를 주거 개선을 하자. 그래서 신속통합인데 신속통합의 얘기가 뭐냐면 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전에 뭐 지구 다 선정하고 뭐 정비지와 엄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한 40년 된 재건축 아파트에 살아서 야 이거 재건축 언제 되니? 그러면 글쎄 뭐 한 10년은 걸리지. 시작했으니까. 막 금 많이 가 있고 이런데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이제 내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재개발, 그죠?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 지역을 말씀드린 거죠. 선정했다고. 근데 재건축이 저는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공급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건축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더뎠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아이고 뭐 40년 아파트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 나왔을 때 유력한 재건축 단체에서 썰렁했었어요. 아니 저렇게 해서 뭐 임대주택 많이 해가지고 공공이 저 관여하면 우리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사업성이라기보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아니, 좋은 아파트들이 안 생길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신속통합지정 신청 재건축 단지 이렇게 해서 쭉 했더니 서울에 웬만한 큰 단지들 있잖아요. 다 신청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압구정도 6단지인가 6구역인가 거길 제외하고 대부분 압구정 현대도 그리고 신청했고 예, 가장 그 화제가 되는 재건축 단지가 어디입니다. 음마 아니에요. 아, 음마도 시작하고 그리고 네. 예, 저쪽 잠실에 국민주택으로서 처음으로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 평당 30억 아, 저 평당 1억 넘어갔던 그 잠실 5단지 장미 이런 것도 다 신청하고 네. 여의도에도 신청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 지역에 어떤 구도 마이너스가 난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계속 이제 그 부동산 뉴스의 헤드라인이 영끌 비토한 사람 어떡하나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잡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서울시의 어떤 이런 신속통합 기획의 여파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빨리 공급될 수 있게 하고 네. 또 이게 빨리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면 사업성을 좀 좋게 해줘서 공급 물량도 좀 늘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하의 의지대로 실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참여하려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 뭐 바로 내년 내후년에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7년 걸리던 걸 뭐 한 3, 4년으로 줄여주고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공급 쪽으로 그건 이제 서울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지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변수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올해 또 슈퍼챗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님 그리고 이파랑님 크로커스님 인스타올 억만장자 김성태 캠핑홀릭 스텔라강 마르티네스님까지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유로로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아까 그 유로로 하신 분이 미나님입니다. 미나님. 네, 고맙습니다. 50유로. 얼마 한 50유로? 한 7만 원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착하네. 행복을 나른 바람님까지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지금 작년 연말보다 훨씬 심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증시 관련된 뉴스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네. 뉴스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델타 오미크론인데 야, 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27일 날 신규 확진자 수가 네? 51만 존스 홉킨스 대학 기준으로 51만 2,553명이에요. 51만? 네. 하루에? 네. 27일 신규 확진자가. 이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일일 신규 환자 평균 일주일 평균도 44만 명이에요. 네. 예. 네. 아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집계가 잘못됐죠. CDC 기준으로 27일 날 44만 1000이고 존스 호킨스 기준으로는 아까 말해서 51만이에요. 네, 네, 네. 집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또 일주일 평균 데일리 기준으로 확진자도 여튼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 그런데 미국 주식은 어제도 올랐잖아요. S&P. 이게 50만 명. 그러니까 존스 호킨스 기준으로 50만 명 신규 확진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팩트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경제도 뭐 그냥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2020년 3, 4월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대폭락이 있지 않았겠어요? 대공황이.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그 백신도 맞고 또 뭐 치료제도 나온다 그러는데 이미 증시는 면역이 생겨버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확진자가 늘는데 입원 환자 수나 사망자 수는 줄어들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위병 위중한 환자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증시에 주는 면역 효과를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50만 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를 우린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도 70% 이상 80%
저 면역 저 백신을 맞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줄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진자 수가?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백신의 이제 그 기간에 대한 효과죠. 백신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계속 맞아줘야 된다는 그 한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안 맞는 사람들이 계속 상존할 거예요 미국은.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안 하고 안 맞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건강 때문에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책인데 그 한번 보여주시면 분열하는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저 책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개의 미국 그 라이벌들의 각축전. 미국의 생성에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다른 지역적인 환경에 11개의 미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그건 무슨 주 무슨 주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네네. 에, 또 에, 오리진이라고 할까요? 그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 몇몇 그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 미국적인 특성, 특수성이 에, 발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야, 정부 정책이고 하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에, 그런 에,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 미국의 접종률은 그렇게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네, 네. 뭐 그러면 이제 데모스트레이션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환경이 참 올해 마지막 장을 보면서 내 제가 눈으로 50만 명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또 증시를 보면 오르고 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존재하는 그게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 확진 우리도 뭐 며칠 전에 또 최대 확진자가 기록이 또 되기도 했었고요. 네. 뭐 어제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네.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얼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네,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